자, 현재 8시 44분인데요. 저녁.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전인가? 새벽에 왕산딸기를 다 이렇게 심고 작업을 했는데 또 때마침 비가 펑펑 와서 왕산딸기들이 모두 똘똘하게 다 살았습니다. 아이고. 얘는 좀 시려졌네요. 키빼기가 크니까 이렇게 시려집니다. 자, 얘도 실어져서, 자, 흙 자체가 상토가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흙의 비율이 아니라 상토의 비율이 많으니까 약해요. 그래서 넘어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잘 세워줘서 지지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지금 양배추가 이게 이제 봄꽃하고 이제 마무리가 이제 속이 차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, 네, 어마어마합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참외 이 부분은 좀 못 보여드렸는데, 와,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수풀이 우거졌어요. 지금 보시면은 점점 이 한 면이 참외하고 수박을 꽉 차고 있습니다. 자, 수박의 크기. 어저께는 이게 한 주먹이었는데 오늘은 한 주먹보다 더 커졌네요. 네. 또 여기도 또 작은 또 수박이 또 이렇게 열리고 있고. 네. 그리고 여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자, 라이트를 켜서 보면 저기 파레트 위에 지금 수박 하나, 네,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, 저기 딱 있고,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. 자,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저기도 수박 하나. 자, 얼마나 수박이 깨끗하게. 이야, 얘는, 오우, 엄청나게 크네. 제 손을 비교해보면, 손바닥만. 이야, 비 엄청나게 떨어진. 예. 네. 자, 밭에 제가 잠시 왔어요. 왜 왔냐면은 아까 농협에서 이거 풀 뽑는 얘 이름이, 아, 이름이 좀 웃기던데. 자, 31,000원짜리 다미로 호미 톱니, 톱니로 된 이 제초 31,000원이에요. 엄청 비싸죠. 수대로 돼가지고 인터넷에 주문할까 하다가 그냥 샀습니다. 요거랑 농협에서 흑치마 2,200원인가? 요거 이제 뿌려보려고 샀습니다. 작업은 아마 내일 새벽, 저기 뭐야, 아침에 일찍 와서 뭐 할 예정입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작업한 이 왕산딸기 나무 요거를 이제 이따가, 아니, 좀 잠시 보러 왔고요. 말이 계속 혼나오냐. 아, 지금 스콜성 비들이 확 왔다 갔다, 또 소강 상태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러네요. 자, 미꾸라지가 또 범람에서 또 뛰쳐나갔을까봐 또 걱정이네요. 아, 다시 길바닥으로 하면 또 길바닥에서 깔려 죽으려고. 아, 역시 이게 보시면은, 이 단호박이 시든병에 걸렸어요. 시든병. 아침에 다 잘라주고 갔는데 이렇게 축축 쳐져가지고 다 죽었네요. 아, 병이 왔습니다. 왜 근데 단호박 너만 그런 거냐? 아시고, 얘는 마디호박은 멀쩡하네요. 이파리가. 단호박만 이렇게 맛이 갔어요. 아, 속상합니다. 네,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알 수가 없습니다. 참 물이 넘치네요. 아주. 자,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봤습니다. 비닐하우스 안은 바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, 예. 네. 자, 이렇게 또.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, 이 화분에다 심게 되면은, 물이, 너무 물이 고파. 얘네들이 가뭄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, 저도
이번에는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름 줄 때도 유실이 없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. 네. 이제 그 차이점, 이거 보세요. 이게 시들어, 시들어. 물 안 줘가지고. 아. 자, 이거 다 내려와야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화분은 조금 이제 이렇게 잠깐 출하할 때 이제 짧은 시간에 고를 땐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얘네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저거 할 애들이 아니라서 좀 가급적이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이게 흙에다 심은 애들은 이렇게 가뭄 안 타잖아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되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와, 옥수수는 한 4m 됐네. 진짜. 와, 옥수수 왜 이렇게 올라가요?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갔거든. 와, 놀랍습니다. 옥수수가 굉장합니다, 지금. 예? 네? 저한테는 이렇게 굉장한 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. 굉장한 사건, 사고들이 많습니다. 자, 여기 또 한번 왕산 딸기밭에 이렇게 밤에 들어와 봤는데. 자, 미꾸라지 녀석들이 탈출하게 되면 일로 갈 텐데. 아, 하여간 뭐. 탈출 없, 제가 여기를 막아놓긴 했는데, 이렇게. 요, 제초, 저걸로. 길목을 막아놨어요. 미꾸라지 못 나가게 하려고. 자,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블랙베리를 이렇게 옮기고, 아, 어저께 옮겼구나, 블랙베리는. 자, 잘 안 보이시죠? 제가 지금, 이제 여기 제초 작업은 이제 내일, 비 그쳤을 때 한번 저거 사온 걸로, 어? 아주 그냥 톱니. 기대가 됩니다. 자, 이게 물에다 담그는 포든 저 토마토인데, 오, 확실히 잘 자라네요. 네. 자,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습니다. 야간이라도. 밤에 또 둘러보는 뭐가 보이진 않죠? 오히려 꺼야 돼. 자, 이렇게 보면 옥수수가 얼마나 진짜 거대해요. 거대. 이 높이가 저희 담장이 저기 230인데 230을 넘어서 아, 3m 지금. 야, 3m 한 3m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와, 굉장합니다. 지금 안 보이시죠? 엄청나게 높아요. 어떻게 이게 그냥 훅훅 자라냐? 와, 신기합니다. 자,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자, 오늘 저녁에 잠깐 이렇게 와봐서 둘러봤는데, 네, 텃밭은 늘 ING고,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여기 이렇게 오늘 이제 텃밭에서 캔, 큰 애들, 이빨 빠진 데를, 이제 화분에 있는 걸로 하나씩 이렇게 옮겨서 채우고 화분을 하나씩 이제 비우는 쪽으로 화분이 얼마나 이게 물이 마르는지를 다시금 예, 깨닫게 되네요. 진짜 오늘 제가 오전에 그 화분에 있는 산딸기를 이렇게 심으면서 그 실체를 봤잖아요. 그 화분 내부의 어떤 상태를. 와, 완전히 그렇게 마를 줄 몰랐어요. 완전 돌덩어리, 그냥 황토, 그냥 불에다 구운 거, 도자기 구운 거 같이 틀을 딱 이게 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, 야, 얘네들 다 말려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좁더라도 여기다가 흙에다 심고 이제 남은 거는 곰치밭에다가 밖으로 이제 다시 또 거기다가 이제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저녁 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올 걸로 예상되니까 여러분들도 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텃밭 생활도 또 잘 단속을 하셔가지고 장마
안전하게 다들 무사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